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죄 사했으니 주님
제사했으니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삶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록 밖에는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추위와 혹독한 외로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구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적 샘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추운 시절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추위가 지나갈 것이고 또 이 혹독한 눈보라와 바람도 지나가듯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나가는 날이 올 것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하는 날씨 속에서도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가운데 간직한 주의 거룩한 보물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찬양팀이 정말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처음 본 구성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교에서 클래식을 전공하는 음기현, 음악대학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기독교 기독인 연합회 학생들인데요, 저희를 위해서 먼 곳까지 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학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이 이화여자대학교가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특송이 있는데요, 함께 초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